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청년 저축계좌가 화제입니다.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저축금액, 원금의 1천만 원을 더해서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한 사업입니다. 기존 지원 사업과 달리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나이 범위도 넓어지는 등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했습니다.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청년들로 일하는 주거와 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 계층 청년 등 8,000명입니다. 단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, 국가 공인 자격증치 등 1개 이상, 교육기수는 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